소녀시대 원더걸스 전말에 걸쳐서 이제 뭐 연예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뭐 사실 이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아이돌 하면 또 이제 뭐 여자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정말로 20대 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남자 아이돌 아니에요. 아, 남자 아이돌. 예. 또, 예 지난번에 보니까 저 우리 저 비행 소녀는 무슨 뭐 아이돌을 뭐 사귀어봤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어? 예. 네. 어때요 저기 일반 남자친구랑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요? 걔네들은 숙소 생활을 하잖아요. 네. 걔도 그냥 숙소에서 쉬고 있고 나도 집에서 쉬고 있는데 만날 수가 밖에 없으니까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가까이 사는데도 그래서 그냥 집에서 서로 문자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함. 사실 이제 그 뭐 이제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예. TV를 보다 보면 이제 소녀시대하고 이제 원더걸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워낙 또 미모에 이쁘죠. 자신도 있고 네. 여자분들이면 누구나 네네.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자, 아, 그렇죠. 한번 알아볼게요. 자, 남자친구가 걸그룹보다 날 더 좋아할 것 같은 이유는입니다. 그렇죠. 뭐, 예, 소녀시대, 뭐 원더걸스 그렇죠. 이런 분들. 소녀시대가 좋아? 오빠 내가 좋아?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자, 그때 나를 더 좋아할 것 같은 이유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내가 더 이뻐서? 쟤네들보다 내가 더 이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만질 수 있어서 난 이래서 네가 좋아! 만질 수 있어서 사랑해요! 어우, 예. 아, 저 얘기하는 너무 간지러워요. 만질 수 있어서 너무 간지러워요, 예. 진짜로 그래요, 자 난 이런 느낌 처음이야, 태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자 되게 간지러운데 자, 눌러주세요! 저쪽에 계신 네 분은 만질 수 있어서. 있어서. 아,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 다 이쁘다 생각하는 네, 거야? 네, 언니 더 이쁘다고 생각해. 아, 진짜로? 그럼 있잖아요. 소녀시대 원더걸스 중에서 나는 얘보다 이쁘다. 오, 괜찮다. 나는 얘보다 이쁘다. 나는 얘보다 매력. 나는 얘보다 이쁜 것 같다. 최소한 얘보다는 이쁜 것 같다. 매력이라든지. 효연? 소녀시대 효연. 야, 우리 효연이 그만 그만 괴롭혀. 진짜. 알았어. 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알았어. 자, 품질보증요. 이쁘다며. 아, 얘기, 나중에 들을 거야. 난, 예, 알겠습니다. 난 얘보다 이쁜 것 같아, 내가. 유나. 그냥 누나보다 이쁘겠지. 유나 말이야. 아, 유나.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팀 얘기해야 되겠어. 소녀시대 원더걸스님들이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언니! 아니,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요? 왜냐면 이 여자는 좀 장사해야 되잖아. 아, 그렇네. 소녀시대 팬들이 진짜 많은데 쇼핑몰 뚜껑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유를 그렇죠. 들으셨습니다. 본인은 뭐,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녀시대 뭐 원더걸스가 정말 이뻐도 어쨌든 간에 브라운 관 속에 네네 그렇죠. 뭐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네. 아, 자기들은 이제 만질 수가 있다. 선택하셨어요. 당연히 걸그룹보다는 나를 더 좋아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뭐 걔 중에 걸그룹은 많잖아요. 걔 중에 저보다 예쁜 애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만질 수 있고 항상 옆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나보다 못생긴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쁜 건 기본이고 난 만질 수도 있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는 걸그룹이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얘기는 나는 더 예쁜데다가 만질 수도 있대잖아 아, 더 지가 더 이쁘고 만질 수도 있으니까 만질 수 있어서 최고의 상품이지 최고의 상품이지 남자친구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김기수 씨는 뭐 누구 눈여겨보는 친구 있어요? 같은 뭐 동료 입장으로서 저는 뭐 소녀시대 예전부터 소녀시대 팬이었고요. 소녀시대 저는 유나가 그렇게 유나 청초해가지고 청초해서 너무 그림같이 생겼습니다. 저도 소시에 제시카 있어요. 제시카 네. 질문 있어요. 소녀시대 9명이잖아요. 네. 저희는 10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소녀시대랑 저희 다 합한 거랑 네. 누가 더 좋아요? 남자친구들한테 저런 거 물어보는 거야. 오빠 소녀시대가 예뻐 내가 예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가슴이 답답해져요. 아니 대답해 주세요. 왜냐면은 다 합쳤을 때 19명 중에 예. 정말로 매력적인 포즈를 쏴주고 이분들 결정하고 그래요, 갑시다. 그래. 예, 자. 약간 고민하시니까. 자, 하나, 둘, 셋! 저희 디테미는 다시예요. 그래요. 네. 오케이. 이번에 매력적이에요. 예, 바치칸 네. 제안은 그냥 그쪽이 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말이죠. 아이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예. 어떤 거요? 아, 저희가 말이죠. 시방자 한 두 분, 세 분 받아가지고. 네. 남자! 네. 아이돌들만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혀 돈을 요구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을. 아. 예. 예. 자, 먼저 그럼 우리. 아, 반전요. 네. 예. 우리 선착순에서 또 1등을 했기 때문에. 네. 자, 김현중하고 탑이거든요. 야, 이거 어렵다.
야, 너무 세다. 수가 야, 있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 자, 골라주세요. 탑. 탑. 아, 김현중 탑. 아, 조금의 네. 고민도 할. 그래요? 남자다운 걸 더 좋아. 남자다운 거.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돼? 자, 중간 중간에 이제 살짝 뭐 이렇게 좀 섞었어요. 예, 그래. 네. 자, 자 조건이냐, 김기수냐? 예, 자. 저는 김기수 오빠. 와! 아, 그리고 김기수 씨가 이렇게 되면 조건 씨보다 나은 걸로. 예. 자, 윤두준 친구라. 김구라 씨. 예, 이건 제 의사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자, 윤두준 친구라. 정말 예. 개성이 자. 각각 다른 자, 두 분입니다. 냉정하게 선택해 주세요. 자. 냉정하게 네. 윤두준. 오케이. 오, 예, 그래. 진짜 냉정하다. 김구라 탈락. 예, 자. 김성수 니크, 이거 뭡니까? 아, 김성수 씨.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죠? 아니, 예. 의외로 쉬워요, 형님. 아니,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둘 다 공통점이 있는 게, 이거 진짜 태국, 이거 가짜 태국. 일성착취하. 아, 그래요. 아, 진짜 잘 나왔다. 태국말로 좀 어필 한번 해주세요, 태국말로. 코콘카. 너무 리스카운트. 리콘이야, 리콘. 리콘 아무래요. 자, 그러면 영웅대 중 이기광. 아, 이거 어렵다. 이기광이지. 이기광이야. 이기광, 예, 영웅대 중 탈락. 왜요? 우리 재주이가 어때서요? 옥태견, 광희. 아, 이게 좀 어려운 게. 이걸 고민해요? 어쩌면 게스트로 나오셨었잖아요. 광희 씨. 네, 근데 콧대가. 와, 예술이더라고요. 아, 인공이잖아, 인공. 아, 그냥 옥태견 할게요. 옥태견, 그래요. 진짜야, 눈이 반짝반짝해지죠. 자, 그러면 태민, 윤호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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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요? 윤호윤호. 왜, 태민? 어린 사람 귀엽잖아요. 싫어요. 자, 정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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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이렇게. 아니, 이름도 얘기 안 했잖아. 아니, 좀 대형은 얘기하게 해줘. 아니, 고르더라도. 아유, 나도 괜찮은 야, 끝났어, 벌써.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지금 올라간 분이 이제 탑하고 김기수 씨거든요. 김기수 올라가요. 굉장히 정말 다른 매력. 아, 예. 굉장히 힘드네요. 자, 아, 힘들어요? 탑, 김기수. 물론 이제 김기수 씨는 여기 앞에 있어요. 탑은 근데 아마 예. 제가 봤을 때 평생 못 볼지도 몰라요.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는 김기수. 자, 그러면 말이죠. 오. 자, 윤두준, 니쿤. 김기수 올라가 있고요. 자, 윤두준, 니쿤. 니쿤. 윤두준. 윤두준. 윤두준, 예, 니쿤 탈락. 예, 자. 자, 옥태견, 이기광. 이기광 씨 사진이 뭐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뭐 저기. 옥태견. 옥태견. 예. 자, 정영화, 윤호윤호. 자, 정영화. 정영화. 정영화, 예. 아니, 자, 이렇게 보면 이게 4강이에요. 자. 4강이에요. 자. 골랐습니다. 자, 4강이에요, 4강. 자, 윤두준. 자, 갑니다. 누가 결승 가는지. 자. 김기수. 아, 김기수. 아, 왜? 아니, 이해가 들어갑시다. 왜요, 왜? 아니요, 이게 네. 조금이나마 가능성 있는 것도 가능성이요? 봐야죠. 예, 알았어요, 자. 자, 그러면 옥태견, 정영화. 옥태견. 예, 옥태견. 옥태견 자. 가능성 오 마이 갓! 옥태견과 김기수.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뽑히면요. 자, 과연? 저 자. 만약에 뽑히면 여기서 쭉쭉쭉 칠게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예. 자, 과연 우리 저 반전녀의 이상형 월드컵의 최후의 승자. 자, 옥태견 대 김기수입니다. 자. 어, 떨려. 자! 김기수! 김기수! 어, 뭐래, 어, 막 이렇게. 김기수! 이장치. 아우야. 나대고 다니니까 얄미워가지고 이상한 성형외과 추천해줬어요. 운동화 신고 댕기면 사람들이 못 찾지. 너 술 먹으면 X인상이라며? 반전녀의 이상형 월드컵의 최후의 승자자 옥태견 대 김기수입니다. 자. 김기수. 떨려. 자.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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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있습니까? 아, 누가? 2년 동안 법정에서 정말 지루한 싸움 했는데 네. 정말 큰 힘 주셨습니다. 예. 어, 나 오늘, 예. 오늘 진짜 보양식 안 먹어도 돼요. 너무 예. 좋습니다. 정말. 예. 아, 빙소녀. 아, 저희가 그냥 저희가 약식으로 해서 우리 하바나 멤버들 가지고 이상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데요? 예. 자, 일단은 말이죠. 자, 좋습니다. 이혁재 그리고 양배추. 자, 이혁재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자, 양배추, 양배추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김기수 씨는 일단 부전승으로 놔두고요. 홍석천 좀 빼세요. 홍석천 아니야. 홍석천도 가능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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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홍수철은 왜 가요? 아, 홍수철 뺄까요? 아, 그렇죠. 그분은 저 커밍아웃에 있기 때문에. 그럼 알겠습니다. 홍수철 좀 빼시죠, 그러면. 자, 그러면 누구 남았죠? 김기수, 네. 김성수. 하나, 둘, 셋. 김기수. 김기수. 오, 야, 김기수 인기 많은데요? 김기수 인기 많아요. 예. 김기수 오빠가. 아. 끼부렸어요. 계속 윙크하면서 사인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좀 끼부렸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명. 결승인가요? 차린 게 별로 없어요. 자, 예. 양배추 김기수. 자, 하나, 둘, 셋. 양배추. 아. 배추 오빠한테 한마디 해요, 배추 오빠한테. 배추 오빠, 우리 언제 봐요? 제가 맛있는 도시락 싸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